자, 안녕하세요. 40번을 들어가겠습니다. 내신 부교재를 정보를 수집한다 하는 거. 자, 40번에서는 이게 문장 요약인데 일단 5번은 잘려 있고요. 일단 그냥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Sometimes animals seem unconcerned. 이따금씩 동물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Even when approached closely. 그놈들이 가깝게 접근되어질 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접근되어집니다. 접근되어지고. 여기서는 closely를 써도 되고 close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접근되어질 때마다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반면에 다른 때에는 they disappear. 그들은 또 사라져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무 신경을 안 써. 비둘기들이 그러잖아. 사람이 다가가도 비둘기는 그냥 도망도 안 가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놈들은 아주 사라집니다. 이나 플래시라는 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When you come inside. 네가 눈에 띄자마자 사람 보이기만 하면 그냥 사라져버린 놈도 있다. 그럼 동물이 그러니까는 인간이 접근했을 때 사라진 놈과 안 사라진 놈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Animals tend to be disturbed by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event. 동물들은 종종 뭐 하겠어요? 방해를 받죠. 무엇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치 못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보이니까. Quick movement and loud noise are particularly stressful. 갑자기 확 움직이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있어. 그럼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도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러면은 고양이가 파다닥 이제 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소리를 꽉 지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특히나 민감하다고 보면 돼요. Stressful 하다 하는 거. 당연히 이제 이러겠죠. 그러니까 단어로 간다 했으면 근데 단어도 뭐 어휘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어휘 개념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겠죠. Animals that are regularly disturbed by visit.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방문객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방해를 받는 애들은 그럼 익숙해져 버리겠죠. 당연히 둔화되어질 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more likely to tolerate. 당연히 훨씬 더 잘 참아내요. 이렇게 돼요. In your intrusion. Intrusion이라는 너의 침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영역에 네가 끼어들 때라는 표현입니다. Then those that have had a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 인간과 이전에, 그죠? 이전에 접촉을 덜 해본 놈들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어휘 쓰임이 가능해진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둔감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이 정도는 그냥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 때는 일반적으로 in이나 when이나 if나 이렇게 나옵니다. 엘크는 사슴 종류인가? 그렇죠. 엘크, then live close. 그래서 사는 이거 자체가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 알겠죠? Close to town of, 뭐야, Mammoth Hotspring. Hotspring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실제 주어는 이놈이 지금 주어가 돼요. 그래서 이놈은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지금 표시가 복수형으로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수라고 느껴야 돼요. 왜냐면 이동사하고 이동사가 지금 수가 지금 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여기에 그 읍내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 엘크라는 놈은 두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입니다. 두나 플리 여기서 플리라는 것이 도망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살던 놈이니까 익숙해지는 놈이겠죠. 그래서 나플려요. 도망치질 않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크로스컨트리 스키어 이제 대륙 횡단 그죠? 그 스키어들이 get within 50 feet. 50피트 정도 여기서 가까이 간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 해도 안 도망가요. 이 모알 리모트 파크우드 파라우드 파크 훨씬 더 여기서는 한적한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한적한 지실 곳이라는 게 먼이 아니라 외진 외진의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지만 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원의 저 한적한 지역 쪽에 있는 그러니까 공원이 도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하고 아주 먼 쪽에 있는 이 공원에서는 이 엘크 똑같은 엘크가 take flight 여기서 플리가 동사였을 때 여기서 플라이트가 명사예요. 이게 도망입니다. 도망을 칩니다 하는 거예요. take flight이라는 게 도망을 쳐요. 날아간다가 아닙니다. When scarce as much as quarter miles away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리 그러니까 quarter mile이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죠. 여기서는 50피트였는데 여기서는 그죠? 그 4분의 1마일이니까 이제 긴 거리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쳐버린다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거는 요약문 문제예요.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요약문제고 나머지로 낸다 치면은 뭐만 가능해요? 어휘 말고는 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휘하고 여기서 지금 연결어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연결어. 연결어. 그래서 연결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순서 형태가 되고 문사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연결어에서 문사비나 뭐 순서나 뭐 이 정도죠. 근데 문사분 다섯 개 이상의 지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근데 여기서 다섯 개가 넘나요? 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사비. 그래서 순서 중 정도는 일단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도 좋은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휘 문제가 기본적이다. 그래서 보면은 The degree of animals 무엇? For the human disturbance. 그래서 인간의 방해죠. 인간의 방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잘 참느냐 하는 것은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그들의 노출에 그죠? 빈도수, 이렇게 되겠죠. 노출에 얼마나, 노출 빈도가 되죠. 빈도수에 참을성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센서티버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센서티버티라고 해도 상관없다. 하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뭐 그,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뒤로 갑니다.